안녕하세요, 레드빈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참치에 이어서 연어 해체, 필렛 뜨는 영상을 한번 보여줄 텐데요. 이 영상은 제가 저번에 참치 영상 뒤에 연결을 해서 붙이려고 했는데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참치 영상하고 똑같이 연어를 필렛 뜨는 영상도 쉽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필렛 뜨는 작업을 영상을 찍어서 짧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프레시룸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참치를 자르던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박스들이 손님이 주문한 파운드대로 참치를 잘라서 박스에 넣으면은 저 상태대로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있는 게 지금 해체하고 남은 뼈들이 보이는데요. 살들이 많이 보이죠. 아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연어가 입구가 되면은 1차적인 세척을 하고 연어의 비늘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연어의 스킨까지는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닐을 벗기는 것은 기본적인 작업이 됩니다. 아, 저 친구가 지금 제가 옆에서 촬영을 하니까 좀 멋쩍은가 봐요. 아, 비닐 못 벗기겠다 그러네요. 아, 여기서 지금 비닐을 벗긴 면허를 갖다가 고압물로 세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몇 번을 클리닝을 해줘야지 면허가 깨끗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 상태까지는 내장이 다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어의 스킨만 클리닝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세척이 끝나면은 저렇게 박스 안에 담아서 손님한테 가거나 아니면 2차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장면부터가 연어 필렛을 뜨는 건데요. 자,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지만 조금 있으면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박스에 이렇게 필렛을 뜬 것을 담아서 파운드를 또 무게를 재야 되는 거죠. 자, 손님한테 배송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저렇게 필렛을 뜬 다음에 깨끗한 종이로 한 번 더 포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멕시코 친구가 필렛 뜨는 작업을 보시면은 꼬리에 칼집을 내고요. 그 다음에 아가미 부분도 칼집을 내서 머리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척추부터 시작해서 일자 모양으로 쭉 깊게 칼을 들어가서 필렛을 뜨게 됩니다. 아이, 깜짝이야. 아, 저 친구는 지금 참치 무게를 재서 포장을 하는 친구인데 아이, 깜짝 놀랐네요, 저도. 네, 보시면은 양쪽에서 두 명이 뜨고 있는데요. 필렛을 뜨고 난 연어의 뼈는 모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저 필렛을 뜨고 버리는 저 뼈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뼈에 상당히 많은 양의 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뼈에 붙어있는 저 살을 모두 숟가락으로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통에 담아서 스파이시 살몬을 또 만들어내요. 추나도 마찬가지로 추나 뼈를 그냥 버리는데 손님들이 원하면 저희가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 뼈에 붙은 살을 다 숟가락으로 긁어서 스리라차라고 하는 매운맛을 내는 소스가 있어요. 그거와 버무려서 또 하나의 스파이시 추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시집에서 주문을 할 때 토막으로 잘려져 있는 생선 아니면은 거의 잘 먹지 않습니다. 으깨져 있거나 양념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피하게 되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우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필렛 뜬 제품은 마지막 하얀색 종이로 포장을 해가지고 제품이 담겨지게 되는데요. 제가 그 담겨지는 장면은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분밖에 안 되는 영상이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